오늘의 소식은 e스포츠 소식입니다. 2024 롤드컵 소문이 무성한 2025 시즌 EWC MSI e스포츠 올림픽 관련 소식까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성황리에 2024 EWC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3 시즌 롤드컵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튼 2024 시즌 롤드컵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 시즌 롤드컵은 독일 베를린 라이어 게임즈 아레나에서 9월 25일 날 개최된다고 합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플레이인, 10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스위스 스테이지, 8강은 프랑스 파리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강은 10월 26일부터 이틀간, 대망의 결승은 영국 런던에서 11월 2일 진행이 된다고 하죠. 과연 이번 롤드컵에서 어떤 팀이 영광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드컵 기간이 시작되면 더욱 자세히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티켓팅 날짜 역시 바로 코앞입니다.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다음은 EWC와 MSI의 통합 관련 루머 내용인데, 최근 EWC의 뷰어십과 대회의 마무리는 성공적이었고 라이엇 역시 이 대회에 대해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며 긍정적이었다고, 추후 2025 시즌부터는 MSI가 EWC에 흡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라이엇 관계자의 언급에 따른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MSI의 개최 시기를 7월로 연기하는 건 EWC 대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사안이라며 루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라이엇이 주최하는 새로운 신규 국제 대회가 열린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무튼 일단 내년에도 EWC 대회가 개최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e스포츠 올림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스포츠를 겨냥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1회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e스포츠 올림픽은 e스포츠의 염원이자 큰 화두이기도 했는데, IOC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식 종목 채택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한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도 채택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금은 어떨지, 일정은 어떨지, 참가팀의 수는 어떨지 형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정말 지켜봐야 할 대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국 리그, 아시안게임, 올림픽, 롤드컵, e스포츠 월드컵, 그리고 신규 국제대회 MSI까지. 무튼 다음에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